여기는 원년대교입니다. 오늘 한국쇼 게스트 한번 오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 3학번 교우연 친구 김민종이라고 합니다. 네, 민종씨라고 하는데 민종씨 뭐 취미 있으신지? 저는 일단 야구 보는 걸 좋아하고, 요즘은 야구가 슬슬 끝나가긴 하지만, 그리고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발로란트를 열심히 해요 요즘. 아, 발로란트. 아, 저도 발로란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민종씨랑 자주 하고. 그쵸. 아, 저희가 지금 한국도시 원래 걸으면서 찍는데 날이 굉장히 더워서 저는 특별히 이번 한해 앉아서 찍는다는 그 앉아서 찍고 싶다는 민종씨 의견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저 앉아서 네. 또 걸으면서 찍으면 또 잘 안 나오니까 앵글도 흔들리고 이쯤에서 앉아서 이쯤에서 앉아가지고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은혜대교 아래고 저희가 앉았습니다. 여기 자리에 앉았고 좀 이렇게 앉아서 한번 촬영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저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리 사용이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민종씨도 많이 밝게 보이는데 괜찮나요? 많이 밝아 보이긴 하는데 좀만 옆으로 움직일까요? 조금만 너무 밝은데? 아니 후광이 있는데 후광이? 오케이 여기 정도 팀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밝은데? 민종씨도 미시니까 발로한테 저랑 하면 맨날 캐리해 주셔서 어쩔 수 없죠. 티어 차이가 나가지고 둘이 같이 돌리면은 평균치로 잡히니까 그치. 거기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제가 열심히 해주죠 게임을. 아 해주시는 거. 아 해주시는 거였구나. 네, 봉사해요 봉사. 우연이랑 하는 거. 지금까지 저는 같이 즐겁게 하는 줄 알았는데 민종 씨 해주시는 거였어. 내 점수 올리기도 바쁜데. 아 시간 투자하셔서 굳이 그 의미도 없는 일반 게임을 하신 거였구나. 그래도 기분이 좋지 일반 게임 하면. 발로란트 저희가 자주 하는데 발로란트 게임 특성상 스킨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킨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로란트도 게임이 총기가 돼요. 여러 가지거든요. 총 종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총류가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샷건으로 분류되는 가까이서 쏠 때 더 강한 총이 두 종류, 기관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그 뚜두두두 쏘는 총이 있고 또 저격총이나 스나이퍼류에 그리고 가장 발로란트에서 많이 쓰게 되는 라이플이 두 종류 있죠. 그래서 짧은 총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고스트 쉐리프 두 개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쵸. 많이 쓰는 걸로 보면 다섯 개 중에서는 무조건 그거 두 개를 쓰는 편이죠. 저도 그래서 고스트 뭐 스킨 저는 일단 소버린파 소버린이라고 이제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근본이고 국밥이기도 하고 정량한 소리와 흰 금의 조화가 절묘한 스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체리프에는 민종 씨가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이제 체리프는 거의 그거예요. 되게 좋은 스킨 많긴 하지만 거의 하나가 1등이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원탑 스킨이 제가 쓰는 싱귤래러티라는 스킨인데 이 줄여서 싱귤이라고 부르는 싱귤 스킨 같은 경우는 컨셉이 블랙홀에서 영감을 얻어온 스킨이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오묘한데 웅장한 그런 맛이 있는 괜찮은 스킨이라고 봅니다. 팡! 창! 그리고 방금 나왔던 소버린이라는 스킨보다 비싸요. 아, 만원가량. 만원도 비쌉니다. 어. 등급이 또 있는데 또 중간 등급이 좀 소리나는 등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좀 전설 등급 그 맨 위에 이제 어나더 레벨 등급 이렇게 세 개가 거의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 뭐 알 필요 없고 짧은 총 다음엔 여러 가지 총이 있는데 이제 뭐 불독가디언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불독가디언이 아니라 가장 메인으로 하는 총기가 두 개가 있죠. 그 라이플이 벤달이랑 팬텀인데 벤달 스킨부터 말할 것 같으면은 솔직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원탑이다 뽑기는 쉽지 않은 편이긴 한데 제가 몇 개 분류를 해서 뽑아보면 그래도 가장 근본이 되고 제가 오래 썼던 거는 이 혼돈의 서막이라는 게 있죠. 쨍한 사운드와 간지나는 이름도 뭐 한몫을 하고 나쁘지 않은 총이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약간 가성비 스킨 중에 제가 벤달은 또 제로팽이라고 아마 용의 해 10년 때 용 컨셉으로 나온 스킨이 있거든요. 그거 나는 쫀득하고 제가 좋아합니다. 아 그거 좋습니다. 멋있어 그리고. 아 멋있긴 해. 진짜 멋있어. 저는 사실 일단 저도 벤달 스킨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가이아의 보스. 이게 왜 좋냐. 이
데몬 원이라고 2023년도에 이제 발로란트 대회 우승한 선수가 있어요. 제일 잘한 MVP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제일 즐겨 쓰는 총이기도 하고 되게 가격도 싸고 중간 등급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잘 맞아요. 그냥 소리가 좋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모든 게 다 좋다. 그치. 제가 발로란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사고 싶다 했던 게 가이아의 복수였어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데몬원한테 바이럴까지 당하고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죠. 팬텀은 이제 스킨을 보면 저는 일단 무조건 하나가 떠오르는데 무조건 정찰입니다. 정찰 이게 그러니까 소리만 있어요. 중간 등급이긴 한데 중간 등급에 막 다른 이제 이펙트나 뭐 이런 걸 넣으면서 하는 스킨이 많은데 이거는 그런 이펙트가 없고 그냥 킬 사운드 짱! 짱! 그만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잘 맞는다. 그리고 이름인 정찰에서 느껴지듯이 약간 군인 밀리터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소위 밀덕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민정씨 좋아하는 팬텀 뭐 있는지 스킨? 팬텀도 두 개를 골라보자면 돈가 비싼 맛으로 쓰는 게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아 음악이 흘러나오는 스킨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근본 오브 근본은 이제 진짜 국민 팬텀 팬텀을 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도깨비. 도깨비 진짜 도깨비의 그 목맛을 한번 느껴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스나이퍼류. 그래서 이제 세 개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제일 비싼 총기인 그거죠. 오퍼레이터. 발로란트 시스템이 이게 라운드마다 내가 성과를 내서 그 성과만큼 돈을 받는데 그 자본을 바탕으로 새 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라는 가장 비싼 총의 가치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 오퍼레이터라는 총을 자주 쓰진 않아서 스킨 하나로 못이지만 그 하나의 스킨이 와 네. 엄청나죠. 포세이큰입니다. 포세이큰. 포세이큰 좋습니다. 이 포세이큰이라는 스킨이 방금 얘기했던 그 소머린이라는 스킨의 타락한 약간 반대급부의 컨셉의 스킨인데 그래서 얘는 포세이큰 타락한 버전을 쓸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원래 버전의 소머린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바꿔끼는 맛도 꽤 괜찮은 편이고 역시나 소머린 버전을 쓸 때는 청량한 사운드 포세이큰을 쓸 때는 그거와 대비되는 약간 웅장한 사운드가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는 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기랑 스킨 좀 알아봤는데 또 총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발로한테는 캐릭터가 있죠. 요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원별로 역할도 있고 뭐 이런 역할마다 다른 특징도 많고 매력이 많은 게임입니다. 민정씨 뭐 제일 좋아하는 요원이 뭔지? 저는 원래 발로란트를 시작할 때는 소바라고 해가지고 활을 쏘는 캐릭터를 되게 많이 했었고 그냥 원챔이었는데 소바밖에 안 했는데 약간 게임의 맛을 느끼고 나서는 가장 돋보일 수 있는 포지션인 제트라는 캐릭터를 많이 하죠. 요즘 제 정체성은 제트라고 생각해요. 민종씨가 게임 센스가 좋기 때문에 약간 제트가 이제 그거는 좀 타격대라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게임을 할 때 키도 많이 따고 많이 스타 같은 느낌이 그런 캐릭터 중에서도 제일 인기 스타성 있고 인기 많고 그리고 한국인 캐릭터 그렇죠. 이런 이제 아이덴티티도 있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발란트 얘기 좀 해봤는데 민정씨 뭐 지금 저랑 약간 통화한 것 같은데 생각이 있어요? 한 분이 뭔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뭔가 발로란트 얘기를 많이 했더니 뭔가 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물론 토크쇼의 게임 장면을 놓지 않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라이브를 위해 이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 바로 게임의 세계로 그럼 슥.